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고객분들의 차량을 많이 접해봤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면 운전자의 직업과 취미, 성향 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또는 취미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트렁크에는 축구공, 야구배터, 헬멧, 그리고 신발 위에 커다란 골프백과 요즘 같은 겨울엔 스키보드까지, 또 주말 농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의 차량엔 농기구까지 별별 것들이 실려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자동차 실내 두기가 거추장스럽거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은 일단 트렁크에 던져놓거나 보관을 하실 텐데요. 일부 운전자의 자동차 트렁크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토대로 트렁크 정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직접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1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이 트렁크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한 제품인데 사용해보신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어. 제품명을 뭐라 불러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트렁크 정리 가드라고 했고, 길이가 100cm, 높이가 8cm, 그리고 폭이 6cm로 된 기다란 막대 모양인데 보는 것처럼 휘거나 구부려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했어. 검은색 제품이라 그냥 두기는 조금 밋밋해서 앞쪽에 CUCD 로고와 뒷면에는 나튜버 로고를 넣었어.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나튜버란 나는 유튜버다의 줄임 표현으로 뜻이 맞는 자동차 관련 유튜버 몇 분과 함께 만들어진 플랫폼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 유튜버가 만든 아이디어 제품을 판매하고 또 판매 수익금 일부는 좋은 일에도 함께 참여하는 한마디로 상생 플랫폼이야. 다시 제품의 뒷면을 보면 만져봐도 얇고 부드러우면서도 탈부착 강도가 우수한 소프트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놓았는데 자동차 트렁크의 바다, 패브릭 카펫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야. 실제로 트렁크 카펫에 부착을 해보면 손으로 밀어도 전혀 밀리지 않고 트렁크 커버를 열었을 때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접착력이 좋아. 그래서 트렁크 정리가드를 테스트해보기 전에 트렁크에 축구공, 워시에 국물이 있는 포장 음식과 또 올해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하는 소화기까지 모두를 트렁크에 실어놓고 주행을 해봤어.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달려보고 좌회전, 우회전도 해봤더니 트렁크 안의 짐들은 신경이 쓰일 정도로 소음을 내면서 움직이고, 또 국물은 엎질러지지 않을까 해서 운전하는 내내 집중이 되진 않고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트렁크 정리가드를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보려고 준비를 했어. 축구공은 이렇게 감싸놓으면 되고, 워시액 혹은 소화기 같은 것도 이렇게 감싸서 고정시켜놓으면 되고, 특히 국물이 있는 반찬통이나 포장음식도 한쪽에 잘 고정시켜놓아봤어.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오르막길, 내리막길, 좌회전, 우회전 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행 테스트를 해봤는데 움직이거나 흐트러지질 않았고, 특히 국물 있는 음식이 쏟아지거나 할 염려가 없어서 오로지 운전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어. 또 한 가지 기능을 추가해봤는데 제품의 양쪽 끝을 살펴보면 벨크로 스트랩 테이프가 달려있는데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옆차의 공간이 너무 좁게 되면 문콕을 걱정하게 되지. 이렇게 문콕 우려가 있을 때 문콕 방지 가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랩을 달아놓은 거야. 벨크로 테이프를 풀어서 앞문과 뒷문 손잡이에 걸어놓으면 되고, 옆 차량이 이렇게 문을 열더라도 문콕이 되지 않도록 한 거지. 몇 개 마련해놓으면 트렁크 정리는 물론 문콕 예방도 가능해서 차량 관리에 도움이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실 트렁크에 아무렇게나 짐을 실어도 주행에는 문제가 되질 않지만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트렁크 정리 꼭 할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